제주에서만 파는 만주. 저희가 재료를 다 제주산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서양식이 아닌 저희만의 메뉴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좋아하시는 장르기도 하고 너무 올드하지 않게 만들기도 했고요. 밤이 가장 저희 시그니처 메뉴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다 골고루 맛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저는 쌈이 제일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안 달고 담백해가지고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너무 좀 이렇게 맛있게 소개가 돼갖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거 살려고. 네, 네. 저는 다 맛보고 싶어서요. 밤만주, 땅콩만주, 녹차만주 다 주문했어요. 저 인스타에서 찾아보고 맛있다고 해서 저 세 가지 맛 다 먹어보고 싶어서 그 차로 주문했어요. 엄청 돼요. 근데 왜 꽁끌랑이에요? 꽁끌랑 혹시 사투리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제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예쁘게 나온 거를 꽁끌랑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 드시고 네 맛있게 드셔서 배가 꽁끌랑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꽁끌랑이라고 지었었어요. 제주산 계란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제주 우유쿠키 만드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제주산에 대한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제주산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의 제주스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도 땅콩인데요. 제주도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맛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실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주도에 기념품을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도 땅콩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이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제 와이프는 원래 빵을 일했었고요. 저는 원래 회사원으로 이렇게 일을 다니다가 와이프 밑으로 들어오게 돼서 지금 제가 꽁끌랑에서 근무한 지는 한 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네. 7년밖에 안 됐네. 네. 제 아이들 좋은 제주로 만든 과자 먹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됐고요. 일단 너무 달콤하고요. 요새 건강 생각하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몸에 나쁘지 않은 제주 쓰더라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